지로 호사할 수 있는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제 7문 성익돈초 이 환경을 공부하거나 환경과 조금만 인연을 맺어도 심한 경우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제목만 한번 일컬어도 그 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돈초 다른 어떤 그 경전의 이익이나 다른 뭐 기도나 기타 불교 안에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어떤 수행법보다도 그 이익이 훨씬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수행, 그 어떤 기도, 그 어떤 참선, 그 어떤 진언보다도 이 화엄경과 인연을 맺는 것, 심한 경우 대방광불 화엄경 제목 한번 읽는 이익으로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보통 뛰어난 게 아니다. 게임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두 가지 환경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86쪽 사자 분신의 중해 돈정의 임중요 그랬습니다. 사자가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산매에 들자 대중들은 서다림에서 몰록 증득하였도다. 서다림에서 거기는 이제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무려 24안가를 지냈다고 하는 바로 기원정사 그 기원정사를 혹은 이제 서다림 기타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이것은 이제 입법계품 한 품이 그곳에서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이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쓰러졌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 순간이 그야말로 2600년 전에 나란다 대학의 분교라고 하는 말이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짧은 상식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불과 100년 미만의 한 생명 속에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130억 년의 이 우주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100년 미만의 우리의 생명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 그건 지금 과학이 전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돌멩이 하나,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 주워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면 그 속에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지금은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느 시간이 뭐 지금이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그런 것을 잘라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거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질 못합니다. 눈에 훤히 보이고 마음에 그렇게 개합이 되는 것을 어찌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당신 마음에 개합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엄경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37일 안에 설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최초 화엄 37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원정사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주 단편적인 중생의 소견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7 안에 쓰러졌으면서도 수년 뒤에 그 세워진 기원정사가 이 속에 등장하는 거고, 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사무쳐서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이치를 우리가 조금만 맛본다면은 참 정말 그 환경이 그러한 이치를 밝힌 것에 불과하지, 뭐 환경이 있어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처음 했지만은 그런 이치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이치를 환경에서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원정사 너무나도 우리 불자들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실력과 그 덕화와 그 자비와 지혜, 우리는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감동,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남에게 설득하기 좋은 내용이 바로 기원정사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하니 아시는 바대로 기타 태자는 그 급구독 장자하고 인연이 돼서 기원정사를 건립했는데, 건립하기 이전에 기타 태자가 급구독 장자가 저기 그 기원정사가 세워지기 전에 그 중림정사가 먼저 세워졌거든요. 중림정사 최초 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림정사 있는 마을에 장사하러 갔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거상이라 아주 인도에서도 유명한 거상이고 또 그만치 이제 거부 장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그 동네 자주 가, 장사하러 자주 가는데 아주 그 가까운 친구가 있어. 어뢰에 가면 그 집에서 자고 거기서 이제 장사도 거래도 하고 그러는데, 늘 가면은 이 친구가 벗은발로 뛰어나오다시피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여. 근데 어느 날은 한번 갔는데 도대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하인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객실에다가 모셔놓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 한 4시간, 5시간쯤 이렇게 경과한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오는 거야. 근데 그 급고독 장자는 사람이 아주 자비스럽고 너그럽긴 하지만은 아주 속이 아주 크게 상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평소에 오면은 그 벗은발로 뛰어나오다시피 그렇게 무슨 상거래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치 그 흉허물 없이 툭 터놓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날은 3시간이 지나고 4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객실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고독 장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자네 말이야 그게 평소에는 내인데 그렇게 대하지 않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푸대접 하느냐고, 뭐 하인을 시켜서 객실에다 모셔놓고 뭐 차 한 잔 달랑 내놓고 어떻게 자네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말도 마라, 내가 자네를 그렇게 대할 사람인가, 사유가 있네, 그 사유가 뭔데, 내일 말이야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위대하신 그런 그 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하기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이 공양 드실 준비를 내가 선수해야지, 어떻게 그걸 전부 시키기만 하고 내가 감독 안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그렇게 소홀히 대접하면서 그렇게 음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말게 내일 기다리면 알 걸세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설명으로 도저히 안 된단 말이야. 그 부분에
그 모습에서 풍기는 그 어떤 덕화와 그 보기만 해도 느끼는 그 감동은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 내 짧은 언변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저 극고독 장자가 그 저녁을 먹고 숲을 혼자 이렇게 건니렀어. 건니다 보니까 무슨 기운인가 이제 그 기운에 이끌려가지고 저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 숲속에까지 가게 됐어. 그래 가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데 조용히 앉아있는데 온 우주가 조용히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돌던 지구마저도 멈춰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 저절로 거기 끌려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말을 몇 마디 건넸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급고독 장자는 그 부처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 마을에서만 그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와서 머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초청한다면은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이제 약속을 받고서 급고독 장자가 그 길로 뛰어간 거야. 고향으로. 자기 시종 들이고 마리고 전부 코끼리고 몰고 전부 그냥 자지도 않고 뛰어간 거야. 얼른 가서 저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물 그런 거 오시기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장소를 빨리 마련해서 한시바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으로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보기만 해도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첫째 그 급고독 장자가 받은 감동, 제일 감동이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머물 곳을 이제 물색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저를 지을 곳을 물색을 했는데 제일 좋은 땅이 뭐라고 그 기원정사 있는 그 기타 태자의 그 나라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태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었다 숲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땅도 좋으려니와 숲이 아주 울창하고 정말 뭐 제일 좋은 그런 그 곳이라.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인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그 장소가 참 편안해요. 맨날 며칠이고 거기서 뭐 중강경을 읽든지 좌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거기서 참으로 여러 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그런 그 터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도 그 기원장소 터가요. 그래 그 터를 이제 찾게 된 거야. 급고독 장자가. 찾아보니까 태자 소유야. 한 나라의 태자의 소유인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이제 흥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자가 무엇이 그렇게 뭐 땅 투기 한 사람도 아니고 무엇이 그 부족해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땅을 팔겠어요. 급고독 장자 눈에 비쳐 보인 그 좋은 땅이라면은 역시 기타 태자 눈에도 좋은 땅이고 기타 태자 눈에 보인 제일 좋은 땅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눈에 똑같이 가장 성스럽고 아주 좋은 그런 숲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어이 팔아라고 이 사람은 거부 장자인데 그 태자이긴 하지만은 그 뭐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그런 관계라.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조르니까 안 판다고 하니까 왜 자꾸 팔아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 땅에다 황금을 깔면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내뱉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 황금 깔면은 그 땅을 판다고 하니까 좋다 말이야. 두 말 안 했다. 그때부터 이제 급고독 장자가 있는 재산 전부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말에다 코끼리에다가 소에다가 있는 대로 싣고 와가지고 황금을 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그 탑 뭐 저기 저 여러 가지 그 저 유물이 남아 있는데 탑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새겨져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 아닙니까? 코끼리나 말에 소에 황금을 싣고 와가지고 그 기타 태자 숲에다가 막 황금을 까는 그런 그 조각상. 그 여행하면 반드시 그 보셔야 할 곳이고 아마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 조각상이 제일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가 수레에다가 황금을 싣고 와가지고 다 땅에다 까는 그 조각상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감동하게 하고 그것이 26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조각상이고 그림입니다. 그 그림 하나면은요 부처님 설명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왜 그렇게 황금까지 그렇게 싣고 와가지고 깔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말하지 말라고 나는 아주 이 세상에 위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모시려고 한다. 아니 얼마나 사람이 위대하게 그렇게 황금까지 깔아가면서 인도 땅이요 참 쌉니다. 엄청 싸요. 땅도 넓고 한국 신도들이 인도 여행을 하면은 맨 먼저 야 이거 땅 싸고 넓다 이거 사가지고 무슨 투기라도 하면 참 장사 잘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 곳 아닙니까 인도라는 땅이. 예. 그렇게 넓고 또 값도 싸고 한 땅인데 그렇게 비싸게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꼬치꼬치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리이러한 분이라서 내가 그 중림장사 있는 마을에 가서 내 친구 집에서 들은 이야기고 마침 또 그분을 만나 뵙고 내가 그냥 나는 무식해서 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분의 덕화와 그분의 기운에 그냥 매료되고 감동이 돼서 내가 그분을 모시려고 이렇게 땅을 살려고 한다 하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나도 뭐 당신 말만 듣고 역시 동참하겠다 해서 급고독 장자와 기타 태자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덕이 출중한가 우리가 설명을 못하죠 사실은. 뭐 우리 덕이 있어야 그분의 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100분의 1이라도 설명할 것인가? 바로 수레에다가 황금을 싣고 와가지고 기타태자 숲에다가 깔아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기원정서라고 하는 그런 근사한 사찰을 짓고자 하는 그 그림, 그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해요. 나는 그 그림을 또 그 사건을 아주 늘 생각하면서 2600년 전에 살다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그분의 덕화가 참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는 무슨 뭐 설법을 많이 들었어가 아니고 뭘 불교의 이치를 많이 알았어가 아니고 바로 그냥 친견함으로 해서 그 덕화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그 기원정사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제 느끼고 또 그것을 이제 저는 제일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설명하기 좋은 그런 그 사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제일 오래 계셨고 또 그 절은 물론 이제 중림정사 이후에 지은 절이긴 하지만은 그 사리불이 모든 기원정사 사찰을 건립하는데 설계에서 자재 구입 감리 감독 일체를 사리불 그 처음에 총명하기로 그 유명한 인도 전역에서 인도 사회 전역에서 가장 그 훌륭한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그 사리불이 그 모든 공사 감독을 책임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우리는 비록 터만 있지만은 그 터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와 그 유래가 그와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다림이라고 하고 기원정사, 기타림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진부한 이야기지만은 부처님 그 이야기 속에 부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처님이 사자분신 삼매에 들므로 해서 중해 바다같이 많고 많은 숫자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대중들을 전부 부처님 삼매의 위실력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돈증.